예, 안녕하십니까. 깜베올레 시청자 여러분. 자, 오늘부터 곰믹스라는 영상 편집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곰믹스에는 곰랩이라는 회사에서 제작된 소프트웨어인데, 곰믹스라는 무료가 있고, 곰믹스 프로라는 유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부를 오늘부터 이제 함께 하게 되는데, 사실 영상 편집이라는 게 그다지 아주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아주 쉬운 건 아니에요. 기초 지식은 알고 가야 좀 조금이라도 좀 수월할까 해서 우선은 급한 마음에 그냥 배우지 마시고 일단 기초적인 부분을 좀 알고 가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것뿐이에요. 하지만 차후에 자신의 실력이나 어떤 능력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는 기초 지식을 충분히 알고 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 제목은 쉬운 곰미스 강좌, 이거 모르고 가면 바보입니다. 기초 지식은 알고 가야죠. 자, 그래서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이게 바로 저에겐 굉장히 큰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편집 프로그램에 대해서, 편집 프로그램엔 어떤 종류의 것들이 있는가 아주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격이 궁금하신 분들도 있으니까, 우리가 곰믹스를 사용하다 보면 이제 시간이 좀 흐르겠죠. 그러면 아마 곰믹스가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구나, 이런 걸 느끼실 거예요. 그럴 때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전문가들도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도 있고, 이제 좀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도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우리가 주로 이제 많이 알려진 거,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소프트웨어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전문가들도 사용하고 일반인들도 사용하는 많이 알려진 것 위주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상 편집에 거의 뭐 대명사죠? 프리미어. 옛날부터 저도 한 20년 전에 살짝 쓰려다가 너무 무거워서 버리고 저는 다른 프로그램들을 써왔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없는데 가격대가 어마어마한 소프트웨어들을 썼었어요. 하드웨어하고 같이 이렇게 세트로 돼 있는. 자, 넘어가고. 자, 프리미어, 그다음에 다빈치 리졸브 스튜디오, 베가스 프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베가스 프로, 파워 디렉터, 파워 디렉터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공부해야 될 곰믹스, 그리고 곰믹스 프로. 자, 여기 보시면 금액이, 자, 이거는 빨리빨리 넘어갈 거예요. 궁금하신 분들은 화면을 정지시키고 상세하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프리미어는 어도비사에서 개발한 건데, 지금 어도비는 그월 구독제로 이렇게 판매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월 얼마씩, 35,000원, 이렇게 뭐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뭐 이런 것들인데, 여기 우리 프리미어는 단독으로 월 24,000원에 구매해서, 이 구독이라고 그래요. 구독. 돈을 내면서 계속 이어서 쓰는 거죠. 업그레이드 되면 또 그걸 계속 쓰기 때문에 이거는 영구 사용이 아니에요. 자기가 사용하다가 끊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다빈치 리졸브. 다빈치 리졸브는 저도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다빈치 리졸브도 무료로 회원 가입하고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는 버전이 있어요. 여기. 그리고 요거는 정품 45만 5,800원. 저렴하죠, 굉장히. 모르겠어요. 또 여러분들은, 일반인들한테는 이것도 비싸다고 하실 텐데 저한테는 되게 고맙게 저렴한 겁니다. 일을 하다 보면은. 자, 베가스가 제가 10년 넘게 사용했던 소프트웨어인데,
이거 쓰다가 저도 그 불편함이 크게 해서 다빈치 리졸브가 지금 겸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베가스 프로 이렇게 가격대 저렴하죠? 보시고 그 다음에 일반인들도 많이 쓰고 저도 가끔 쓰는 파워 디렉터라는 사이버링크사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입니다. 디렉터 스위트 365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 그 어도비처럼 월 얼마씩 내고 사용하는 그런 구독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요즘 그 업체들이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이렇게 구독 방식을 많이 사용을 하네요. 구매할 때 1개월에 13,750원. 이렇게 파워 디렉터하고 포토 디렉터하고 합쳐가지고 이렇게 19만 9천원에 판매하는 버전도 있습니다. 여기 건믹스 무료 버전이 있고 그 다음에 건믹스 프로는 정품 버전은 39,000원입니다. 저도 며칠 전에 이 강좌를 위해서 39,0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고믹스 프로가 이렇게 무료 버전에 비해서 그이 밑에 지금 잘렸는데 많은 부분이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사용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죠. 무료는 그냥 솔직히 이 고믹스 프로네요. 여긴 고믹스 프로 무료 버전이고 여기 고믹스 정품이고 고믹스 그냥 일반 고믹스든 제가 한번 이렇게 사용자들의 그 강좌를 보았는데 못 쓰겠더라고요, 저는. 일단 표현의 한계가 너무 좁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강좌하는 거를 곰믹스로 일단 하고 곰믹스 정품 버전은 차후에 이어서 강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거는 접고 그다음에 우리가 진짜 기본적으로 알고 넘어가야 될게 있어요. 우리가 디지털 이미지에는 사진이든 비디오든 그 기본 개념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디지털 이미지는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볼 때는 선명하고 피부도 뽀얗고 좋죠. 뭐, 물론 여기 좀 중기가 좀 있긴 있는데 이 이미지를 구성하고 있는 것들이 이런 픽셀이에요. 픽셀. 지금 사각형으로 이렇게 보이는 게이눈 부분을 화면을 확대, 확대,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이 네모칸 하나하나하나하나가 픽셀이에요. 우리가 해상도를 얘기할 때 가로 픽셀 수, 가로 픽셀 막, 가로 픽셀이 이렇게 옆으로 나열되겠죠? 그리고 세로가 나열되겠죠? 그 픽셀이 뭐냐면 가로 픽셀 곱하기 세로 픽셀에서 나온 그 수치가 바로 디지털 카메라의 해상도라고 알면 되겠습니다. 영상의 해상도.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디지털 비디오, 필름이나 뭐 테이프가 아닌 디지털 비디오의 해상도 크기, 화면 크기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화면 크기. 우리가 볼수 있는 화면 크기. 옛날에 그 디지털로 아날로그 편집을 막 하다가 컴퓨터가 하드웨어가 좋아지면서 이제 디지털 영상으로 이렇게 디지털로 변환하고 했을 때 제가 이 초창기에 320에 240 정말 어마어마하게 작습니다. 그 당시에만 해도 그래도 그게 어디였어요? 굉장히 그 상당한 혁명이죠, 그래도. 근데 세월이 가면서 이게 아마 한 20년 전쯤 그 다음에 조금 더 발전된 게 640에 480. 이거 SD라고 그래요, 보통. 640에 480. 이것도 이거의 두 배니까 굉장히 고화질이죠. 뭐, 그 당시에는. 지금 보면은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다음에 발전된 게 이제 1280에 720. 이걸 HD 비디오라고 그랬어요. HD 비디오. 1280, 720. 픽셀이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주로 많이 쓰고 있는 것들, 인터넷에 유튜브에 많이 올라가 있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편집을 해서 올리고 있는 게 주로 거의 많은 부분에서 1920,
1080픽셀이라는 화면 사이즈로 제작을 많이 합니다. 물론 지금 이 4K로 이더큰풀 HD의 4배가 되는 4K라는 화면 크기로 제작을 하기도 합니다. 저도 요즘은 거의 80% 이상을 4K로 제작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간 4K와 FHD의 중간쯤 되는 게인데 QHD라고 있습니다. 2560-1449. 요거는 제가 제작을 안 합니다. 자, 그럼 제 요즘 최근 현재까지 그 실용을 하고 있는 해상도, 최고 해상도는 4K라고 합니다. 이걸 보통 UHD 해상도라고 해요. 뭐 UHD TV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4K. 근데 4K는 원래는 4K, 이 K가 1000이에요. 그러니까 4000 픽셀을 넘어가는 걸 4K라고 그러는데 4096이에요. 그 수치가. 근데 지금 4096으로 나오는 게 거의 없어요. TV도 그렇고. 3840에 2160 픽셀 화면 사이즈로 제작을 합니다. 굉장히 고화질이에요, 이거는. 지금 방송국에서도 지금 4K로 제작을 하는 컨텐츠들도 점점점 많아지고 있죠? 네, 많아지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4K 해상도는 보통 우리가 이제 UHD라고 하죠? 울트라 하이 디피니션? 이 뭐라고 읽어야 됩니까? 디파인, 좀 어렵네. 아무튼, 이게 울트라 초, 선명한, HD가 선명한이고, 울트라가 들어가니까 초선명이죠. 4K 울트라라고도 얘기하고, 4K 울트라 HD라고도 얘기하고, 4K UHD라고도 합니다. 가로 해상도가 4K로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한번 필요하시면 보시고, 일반적으로 4K 영상이라면 3840에 2160을 말한다고 알아주시면은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 넘어간 건가요? 제가 지금 이 준비가 확실히 자, 요걸 보여드리려고 했구나. 자, 우리가 사진이든 비디오든 그 픽셀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죠? 기본적으로. 자, 우리가 볼 때, 우리가 눈으로 이렇게 볼 때는 그냥 선명하고 깨끗합니다. 라인도. 하지만 얘를 갖다 지금 이미지 자체를 확대하는 게 아니라 화면을 확대하는 거예요. 자, 이건 포토샵 화면이기 때문에 자, 점점 깨지기 시작하죠? 보이죠? 자, 여기 퍼센트를 보세요. 지금 600%로 화면을 확대한 겁니다. 현미경으로 지금 이미지를 막 계속 확대하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자, 3200%, 6400%, 12800%까지 가니까 이렇게 형성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런 픽셀의 색상 정보가 들어 있으면서 이미지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거는 사진 이미지나 비디오 이미지나 똑같아요. 자, 비디오는 뭐냐면 사진은 한 컷만의 그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가 볼수 있는 거고 비디오는 여러 장의 이미지를 이어서 보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이 사진이 처음에는 여기에 있어요. 이 사진이 시간이 흐르면서 1초, 2초 뒤에 이 사진이 여기로 위치합니다. 이쪽에 위치하면 그동안 이 사진은 자, 사진 첫째 장은 여기, 둘째 장은 요만큼 사진이 이동한 거. 셋째 장은 요만큼 이동한 거, 넷째 장은 요만큼 이동한 거, 이런 식으로 그 사진의 변화가 있는 사진들을 여러 장을 연결시켜서 시간의 흐름대로 보여주는 게 그게 바로 비디오입니다. 그래서 동영상이라고 하죠. 움직이는 영상. 자, 우리가 그래서 비디오 편집을 할 때, 물론 촬영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프레임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프레임. 사진 한 장이, 비디오를 구성하고 있는 이미지, 사진 한 장이 바로 1프레임이에요. 1프레임. 그래서 영화 같은 경우는 24프레임 보통. 그리고 뭐 TV나 이런 일반 공중파 방송으로 제작하는 거, 뭐 비디오 촬영하고 이러는 게 보통
29. 뭐 해갖고 30, 보통 30프레임이라고 합니다. 30프레임. 근데 이 UHD 4K 영상을 30프레임으로 보면은 막 끊긴 현상이 보여요. 약간 막 눈이 아파요. 그걸 60프레임으로 촬영을 하면은 좀더 부드러워집니다.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과거에 12프레임 뭐이 정도로 했어요. 저기 디즈니 만화 영화 같은 경우는 그 프레임 수를 더 높여서 뭐 24프레임 막까지도 이렇게 가가지고 굉장히 부드럽게 보여주는 그런 애니메이션이 더 많았었죠. 그래서 영상의 그 퀄리티가 높게 부드럽게 보여지려면은 프레임 수가 높아야 됩니다. 대신에 그만큼 사진의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데이터가 커져요. 그래서 그 영상을 재생하는 하드웨어, 컴퓨터나 무슨 뭐 플레이어 이런 것들이 그 사양이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예를 들어 지금 요즘 만드는 영상 막 UHD니 뭐 FHD니 이런 영상을 옛날 막 10년 전 이때 컴퓨터로다가 그걸 보려고 그러면은 막 끊어집니다. 버벅대고 막뭐 아예 온라인으로는 볼 수가 없죠. 온라인 예전에 막그 영상이 재생되다 말고 끊치고 이러는 거 있었죠? 그게 바로 인터넷 통신 속도도 늦고 내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도 사양이 낮고 이래서 재생하는데 문제가 있었던 것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다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편집을 하기 전에 알고 가야 할 부분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게 영상이 제대로 됐는지는 모르겠고 제가 그 기존에 사용하던 마이크가 다른 작업하는 컴퓨터에 달려 있어서 지금 이거는 스마트폰에 녹음을 해가지고 이제 편집을 할 생각인데 목소리가 제대로 녹음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편집 전 기초 지식 알아보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무료 곰믹스 다운로드에서부터 설치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